야. 아, 근데 이게 무슨 오디션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오디션인지 아세요? 아, 잘 모르겠어요. 아, 침튀기니까 좀 가만히 계신데. 아, 네. 아, 나 성격이 급해가지고. 따다. 뭐. 커져. 어? 마무리 빨라. 꼬래. 뭐야. 간지 따다. 이름이 근육통이에요. 근육통 없이 자라가지고요. 아픔을 못 느끼시는데? 처음에는 왜 때리시는 건지. 되게 아, 건드리지 마시라고. 왜 이렇게 깨끗한 척 하세요? 아, 진짜. 어, 왜요? 별꼴이야. 어, 뭐야? 아니 뭐 하는데요 여기? 아니 근데 저희 오디션 보는데 심사위원분들은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러게요. 나 여기 무슨 오디션인지 잘 모르겠는데. 랩하시나 봐요? 아 예, 좀 빨라요 제가. 아 좀 가만히 있어주시면 안 돼요 진짜? 아 저 되게 빨라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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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심사위원인데요. 아 심사위원이구나. 아 왜 이렇게 깨방정을. 아 저 빨라요 제가 좀. 아 빨라요? 아 오케이. 심사위원분이 한 분이신 건가요? 아유 뭐 두 명 더 와요. 아 또 오시는구나. 어 인성이 좋네 이 친구가. 아유 제가 지금 소심해가지고. 아유 얘기 다 했어. 오셨다. 가가 누나랑 윤세 누나랑 해가지고 연락 주기로 했어. 저분 엄청 냉철한 분이십니다. 레이디 가가씨 이분 나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카 TV 나왔다 확실히. 야 나는 모르냐? 형이야 오늘. 아이씨 와 많이 컸다. 메시지 좀 주지 그랬어. 어제까지 나 꿈 깨우던 나 아니야. 꿈보다 늦게 깨우고 요즘에. 오늘 또 누가 심사 보는 거야? 그 방금 전화하신 분이 혹시 누구세요? 아 가가밀. 혹시 TV가 나요. 어, 지금 정한 씨. 유명한 슈퍼스타. 사인 한번 아, 이따가 해드릴게요. 어떡해. 아, 건드리지 말라고. 어떡해. 다들 지금 긴장이 안 돼 있으신 것 같은데 팬 사인회가 아니라 오디션 현장입니다 오늘. 네. 뭐 모두들 아시겠지만 네. 저는 세븐틴 갓 탤런트를 주최한 무순간 사장이고요. 부사장이라 불러주세요. 그리고 댄스 트레이너로 네, 일하고 있는 그 댄스 트레이너예요? 아니면 진짜 트레이너예요? 트레이너예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제일 유명한 레이디 가가. 완전 슈퍼스타잖아요. 레이디 가가 분이랑 이제 직접 콜라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생겼어. 아 오늘 다들 최선을 다해서 오디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네. 아 정말 기대가 되는데. 먼저 자신 있게 나와서 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 성격이 좀 급해요. 안녕하세요. 아, MC 하이 패스. MC 하이 패스. 한지사 하이 패스입니다. 오 기대돼요. 너무 기대돼요. 웃으면 안 되죠? 통행료 1,300원입니다. 어떤 걸 준비하는지 정말 궁금한데.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MC 하이패스입니다. 영어를 잘하시나요? 아니요. 그럼 준비한 거 이제 보여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랩을 준비했습니다. 아 랩 좋죠. 비트 있어요? 비트는 BPM을 이렇게. 아 그럼 처음에는 네. 좀 느린 거부터. 아니 좀 처음부터 빠르게 해주세요. 아 처음부터 빠르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야.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색 다르게 리듬 비트 위에 나그네. 저 혹시 오늘 안에 끝나는 거 맞죠? 너무 좋은데 조금만 더 빠른 걸로 저희가 네, 조금만 더 빠르게 네. BPM 조금만 더 빠르게 줘주세요. 5, 6, 7, 8 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 타고 죄송한데 브라운 아이드 걸스 비트 위에 아 근데 조금 빨라진 것 같아요. 아 근데 아 좋은데 아 하이패스님? 네. 아 굉장히 좋은데 뭐 다른 랩 없어요? 다른 랩? 이것만 한 세 달 준비했어요. 아 이거 외우기도 좀 오래 걸리신 것 같은데 지원서를 또 보면은 지금 3사 오디션을 다 본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네, KBS, MBC, SBS 다 봤습니다. 방송국 3사예요, 방송국 3사. 이 3사를 다 두고 세븐틴 갓 탤런트 오디션을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엄마가. 아, 엄마가? 네. 아, 엄마가 꼭 여기를 나가라고 하셨나요? 네. 엄마가 어떤 표정으로 나오라고 하셨죠? 아 그런 표정으로? 그런 표정으로? 엄마 생각이 우시나 봐. 아 이게 진중해지네요 갑자기. 내가 어떻게 어머니께 영상 편지 한번
랩을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BPM 드릴까요? BPM 드릴까요? 네, BPM 빠르게 드릴까요? 170 정도로 드린다나요? 카메라 어디 보고 말하죠? 아, 엄마한테 그럼 170으로 하면 1 170이 얼마나 좋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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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누구보다 빠르게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좀 뭔가 진지함이 없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만 그 남의 진지함을 무시하세요? 맞아. 저는 랩을 할 때만큼은 진지해 보였습니다. 아, 네. 저는 죄송하죠. 그렇게 한 번. 아, 뭐 사장님이 그렇게. 보는 사람 따라 다른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거들먹거리시면서 오실 거면은 거들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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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속에 랩이 거들먹. 랩이 다 있는 스타일이군요. 이게 음악, 이게 삶의 음악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개인기라던가 뭔가 네, 특별히 준비한 게 있나요? 랩,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노래 한 소절 하겠습니다. 노래 한 노래? 아, 여기 노래가 써있네요. 아, 예. 아, 특기? 예. 노래. 특기가 노래네. 제가 그 노래할 때 그 어떤 브릿지든 애드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아, 아, 여기 써있어요. 애드립을 잘함. 어떤 브릿지든 애드립을 네네네.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장님 옛날에 활동하던 그 세븐틴 그룹에 네. 뭐 브릿지 애드립 나올 뭐 브릿지 수 있는 뭐 그런 너 여기 기대도 돼. 아, 아,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써있는 그 브릿지 건... 끝나고 마지막 후렴 부분에 그런 고음 뭐 이런 거. 아, 어떤 부분이든 잘할 수 있어요. 아, 터지시는 걸 잘하시는구나. 네. 여기 하다가 목이 터짐이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하시다가 성대도 같이 터짐. 5, 6, 7, 8 입술이 아, 4 다른 노래도 뭐 자신 있는 곡 그 아무거나 말해주시면 저희가 그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아니 아니 저 친구가 이게 특기예요. 진짜. 아, 죄송한데 뭐 어디 뭐 사주 받으셨어요? 아, 이렇게, 왜 이렇게 좋게 보시는 거예요? 아, 저는 아까 그 누구보다에서 완전히 아, 네, 빠졌기 때문에. 이게 네. 누구를 누구 랩이었죠? 네? 누구 랩이었죠? 그 아웃사이드. 아,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아, 대한민국 최고의 빠른 속도로 랩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롤모델이 있나요? 롤모델이요? 필라 그래. 아야야 산소 부족해 산소 부족해 아잘 봤어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합격 승리는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좀 하지 마세요 좀. 자, 다음 분 이제 참고로 2번 근육통 씨. 네. 근육통 씨는 오디션을 보러 온 게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뭘? 네, 무통을 오디션으로 보러 오셨어요. 여기 혹시 어디 회사인지 아시나요? 여기 파스 회사 아니에요? 세븐틴 타... 네? 파스 회사 쪽으로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저희에서 또 오디션 합격하시면 저희가 연결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파스를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뭐 춤, 노래, 연기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탤런트 그냥 재능을 보는 거예요. 재능을 보는 거라서 굉장히 넓어요 그 범위가. 그래서 무통을 얘기하신 것 같은. 네. 무통인데 또 이름이 근육통이세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중학교 두기 선수한테 많이 맞아 본 네. 승관 씨가 네. 그래서 직접 어떻게 맞으면 아픈지. 아니 아까 그 대기 시간에 때려본다 고통을 모르시는데요? 저는 진짜 못 느낍니다. 아... 네. 그럼 승관 씨가 같이 네. 꼬집기도 하고 네, 일단 제가 뭐 꼬집어보고 브레인나를 땡겨보기도 네, 하고 알겠습니다. 되게 많은 걸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고통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네, 진짜 긴장하지 마세요. 못 아, 긴장하지 마세요. 네. 왜 긴장하세요? 네. 아, 이거 오디션이라서요. 네. 아, 오디션도 웨이트를 많이 하셨구나. 네네. 웨이팅이 길어요. 여기 많이 아픈데. 어? 어, 이건 진짜 안 아픈데요? 어, 진짜 안 아파요. 네. 그 마지막 3단계가 저기 있어요. 네, 저기. 저는 뭐 거의 에피타이저 먼저 처음으로 이제 구렛나루 당기기 구렛나루 아, 저 아픈데. 구렛나루 이거 정말 아프잖아요. 진짜 아픈데 정말. 만약에 통증이 있는 사람한테 한다. 왜? 그러면? 아, 있는 사람 무슨 죄예요? 아, 아, 아.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무통인 원우. 하나, 둘, 셋. 어저저어안 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진짜 되게 아파 보였는데 아니, 안 아팠어요. 눈이 원래 이렇게 크셨나요? 네. 아 네네. 어 진짜 괜찮은데요? 진짜 괜찮아요? 네, 진짜 안 아파요. 아 그러면은 여기 목이 또 맞으면 또 아파요. 아 완전 아프. 이게 만약에 그냥 사람이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아 이거 너무 작았거든요. 이거 기분까지 나쁠 수 있어요. 저분은 무슨 죄야? 네. 아, 저는 아픔을 못 느껴서 네. 기분도 안 나빠요. 아 그래. 이게 근데 무통이라면 네. 이게 진짜 안 아프거든요. 긴장하지 마요. 긴장. 아, 네네. 긴장하지 마요. 약간 주사 맞는 거 같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따끔. 어, 진짜 안 아파요? 네네. 어, 이거 진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코털 한번 뽑아주시면 코털 한번 뽑아. 코털이 진짜 아프거든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저희 미술 선생님이 항상 이 팔 밑에 이 살을 꼬집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프죠, 아프죠. 저기 선생님도. 아 그래요? 팔. 여기 꼬집. 미술 선생님이 하셨어요. 아 미술 선생님. 도덕 쌤이었는데. 어떻게 안 아플 것 안 아플 것 같은데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진짜 아프고. 오. 진짜. 진짜 아픈데요? 아니 저 재능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라스트 단계. 코털 뽑아야 돼요, 코털. 나머지는 네, 우리 심사위원님이. 아니 마지막 그 이제 뒤터벅지 로우킥 한 번. 로우킥 한 번. 아 근육통이니까. 네네. 진짜 한 번. 네. 에스코스 트레이너 분께서 여기서 네. 지금이라도 포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원우 걸로만 한 40분 가보자. 좀 머리가 멀어져요. 힘 주시고요. 아 이게 왜요? 아, 오래 서 있다 보니까 네. 중심을 잃을 수 있어요. 중심 잃었구나. 아픈 거 아니죠? 이거 무서운 거 아니죠? 그 댄서 트레이너님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네. 스텝 밟지 말고. 아, 오디션 탈락해요 이렇게 되면. 말이죠. 아니야. 저거 너무 약간 90년대 슬립스틱 같지 않아? 네, 특기에 네. 서울 구경을 하면서 노래 부르기가 있어요. 아~ 네, 왜냐면 이게 뭐 네. 고음이 더 잘 올라감이라고 써여 있는데 이게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어요? 노라조의 카레. 노라조의 카레 알겠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서울 구경 승관 씨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그거 바꾸시는데.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 뭐예요? 아, 너무 뾰족한데요 이거. 핀셋이. 아 그러면은 우리 하이패스 친구가. 저기 가서 구렛나루를 땡겨주시면 그 노래를 부를 거예요. 혹시 무통이니까 죄책감 같은 거 안 들어도 돼요. 저 원래 그런 거 없어요. 아 네네. 부르겠습니다. 네. 산티 산티카. 야 나가. 아 꺼줘. 아 좋습니다. 아 이거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졸려 보이는 분 한번 네, 제가 골라볼게요. 저기 가운데 바바리 코트 트레저 코트 입으신 분이 있는데 네. 눈꺼풀이 굉장히 무거워요. 아, 빨리 하고 집에 보내야겠어요. 네. 나는 뭐야? 나나고 불었어요. 와! 아 여기 저 친구 이름이 문하던데 문하던님은 아 생활을 뮤지컬로 한다고 적혀있네요. 맞습니다. 아, 생각보다 당황스럽네요 저희가.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하!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문준휘영. 저 친구가 시키면 굉장히 잘해요. 저 지금 오늘 오디션 취지에 가장 알맞는. 네네.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이제 오디션에 나오셨나요? 없습니다. 왜 나오셨나요? 없. 저는 심심해서 왔습니다. 심심해서 왔군요. 아 근데 심심해서 오디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시다. 네. 자기의 재능을 테스트. 죄송한데 관객석이 아니에요. 아, 네. 저기 오디션 보러 오셨으면 좀 긴장이라도 하시던가 좀 조용히 계시면. 아 너무 재밌네 오디션 현장이. 이게 준비한 게 있다면 조금만 네. 보여주시겠어요? 준비만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저희 멤버 중에 아더라는 그 뮤지컬을 한 멤버가 있는데. 나의 인생 살 테니. 누나도시니까 조금만 네 보여주시면 조금만. 자 여기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렇게 헤쳐나온지 잘 모르겠지만 어디 가세요? 하고 계신 거 하고 계신 거 하는 거 나는 살 테니 어떻게 해야지. 아 이게 생활이 뮤지컬이다 보니까 이게 몰입도 확실히 있네요. 몰입이 딱 되는 것 같아요. 네 생활 시 뮤지컬입니다. 밥 먹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밥을 먹어요? 밥 먹을 때 아주 쉬워요. 국밥 먹을 때 국밥 먹을 때 야 매워 아 매워 그 식당 이모님한테 그러면은 사이다를 주문하는 거를 뮤지컬로 하실 수 있어요. 국밥 먹다가 사이다 주문하는 너무, 네. 야 저기요 사이다 한 잔. 너무 멋있어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거는 네. 제가 좀 소름이. 그러니까 사이다 한 잔 주세요가 아니라 사이다 한 잔. 이게 이 그 앙상블로 이렇게 딱 같이 이렇게 합을 끝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사실 뮤지컬에서 또 댄스가 중요하거든요. 댄스 중요하죠. 네, 혹시 춤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아, 근데 심심해서 왔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당당하시네. 솔직해요. 괜히 이상한 춤 춰서 분위기를 망치는 거보다 솔직함 저런 거. 그러면은 우리 상황극 한번 그 연기 한 번만 더 보고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당신의 이상형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약간 데이트 신청을 하는 바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 들어갔어요. 오. 와, 압도했다. 대양. 대양. 왜 이렇게 뜨겁지? 내 맘. 내 맘 온라인. 왜 이렇게? 내 맘. 내 맘 온라인. 왜 이렇게? 차갑지. 뜨겁고 차. 이 세상. 내 맘에 대양 태울 수 없어. 당신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게 즉석인데 태양 왜 이렇게 뜨겁지? 내 맘 왜 이렇게 차갑지? 태양은 뜨겁지만 내 맘은 차갑다. 너무 그런 거였어요. 만났다. 약간 이런 내용인데 당신밖에 없다. 네. 여기 라임도 있어요. 태양 내 맘. 역시 래퍼군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제가 한번 안 됩니다. 아니 네. 그냥 저 한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비슷한 그 참가자가 한 명이 있어요. 누구죠? 이름이 좀 특이한데 앵그리 꾸꾼 앵그리 발라더라는 특기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앵그리 꾸꾼님 네. 네네. 아, 앞에 나와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되게 선한데 어떻게 앵그리 꾸꾸지?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용인에서 온 앵그리 꾸꾸라고 합니다. 아, 어떻게 하다 이름이 앵그리 꾸꾸가요? 얼굴은 되게 착해 보이는데 앵그리. 그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평상시에 좀 화를 못 내요. 그래서 이제 노래로 이제 좀 감정을 좀 표현하고자 그래서 앵그리 발라더로서 지금 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할 때만큼은 표현하지 못했던 그 화들을 표현할 수 있다. 노래에서만 표현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좀 화를 못 내는 성격이. 누가 그렇게 화를 쌓아놓은 거예요? 네. 누가 화를 이렇게 내게 만들었어요? 그냥 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저를 뭐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저는 꾹 참고. 아니, 화를 절대 안 내시는구나. 자, 그러면 혹시 준비하신 노래 바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려운 노래인데. 네, 노래 들어볼게요. 오, AMR까지 준비해요. 와, 준비성이 좋네. 끊어지는 걸로 준비해보셨어요. 잘못된 AMR을 준비해. AMR 때문에 화나겠다. 지금 이 순간. 우와.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예!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이 순간! 참아온 나는 박자 맞춰. 힘겹던 날 왜 이렇게 떠세요? 왜 이렇게 떠세요? 왜 이렇게 떠세요? 무서워가지고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시간 안 돼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졌다. 아니 저기 맨 끝에 오디션 분은 아까부터 계속 맞고 화나고 이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오, 또 화 안 냈어? 마법처럼 마법 난절히 바라고 원했던 날들. 저분 선거 나가셔? 혹시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젠 승리뿐. 그만 왔던 비난과 고난을 바이브레이션인가요? 어깨로 바이브레이션으로 해요? 덜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이 정도 드릴게요. 노래 꺼주세요. 노래 꺼주세요. 아,
이게 화를 많이 내다 보면 목이 갈 수가 잘 들었습니다. 노래할 때만 좀 이렇게 내고요. 좀 선해요, 선해요. 평상시에는 그냥 뭐야 미쳤나 봐. 아까 나한테 막 나한테 막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했으면 됐어. 안녕하세요. 무대에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 하세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세요 지금? 아니요, 제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꿈이 뭐예요? 꿈이요? 네. 여기에 왜 나오게 됐죠? 세상 사람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화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왜 이렇게 떠오세요 갑자기? 왼쪽 어깨 좀 결리네요. 네, 잉글리코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누굴 보는 게 좋을까? 아, 저기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눈빛 신상치 않아. 위대한 마술사. 오케이. 위대한 마술사가 아니라 위대한 마술사인데? 위대한 마술사 이찬이라고 합니다. 혹시 학교 조퇴하고 나오셨나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마술할 때 입는 복장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더 멋있게 입으셔도 될 것 같은데. 참고하겠습니다. 아, 기분 상하신 거 아니죠? 아니요, 뽑아주신다면. 뭐. 네. 마술로 오디션을 지원하신 거죠? 네, 마술로를 좀 몇 개 보여드릴 텐데 별거 아닙니다. 저기 보시겠지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오, 저기 안으로 들어가면 인정. 쓰레기통. 네네. 그냥 쓰레기통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마법의 쓰레기통입니다. 오. 안에 제 마술 도구들이 있는데. 우와. 직접 손으로 열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열죠? 마술로. 마술로? 자동으로 일어나게. 자, 엽니다. 아, 너무 기대돼요. 저도 간만에 하는 걸 긴장이 되는데요. 마술을 간만에 하시는군요, 마술사인데. 와, 저걸 손 안 대고 한다고? 움직인다고? 와! 잠깐만 집중 좀 할게. 집중 좀 할게요. 대박. 핫!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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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시선 처리. 저 시선 처리. 살짝 마력을 좀 쓰신 것 같아요. 간만에 한 거라 살짝 힘들었어요. 와! 네. 제 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없죠?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심사위원 쿱스님의 코기름을 살짝 코기름 넣어야지. 마술에서 코기름 코기름 넣고. 네. 정한이 코코코코 그리고 승아씨 알겠습니다. 네, 자, 코기름 충분히 넣었으니 이 손에서 다름 아닌 부들기가 나오는 마술을 보여드릴 거네요. 어렵지 않아요. 네.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 분명히 손이 없죠? 손이 없죠? 벌써 나왔어. 오, 나온다 들어와. 아, 이제 죄송합니다. 네, 그런 마술을 와, 진짜 잘하신다. 네. 어떻게 더 있나요, 더? 아직 몇 개 남아있어요. 힘든 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특기가 뻔뻔함이라고 써주셨어요. 솔직히 저런 게 뭐 신기하긴 한데 그냥 뭐 소꿉장난에 불과해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점프시켜주실 수 있으세요? 다 점프시킬 수 있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안 일어나 볼게요, 한번. 네, 자. 저기 불난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저희가 오늘 할 것은 랜덤 오디션입니다. 오. 네, 저희가 이 랜덤 쪽지를 가지고 왔어요. 랜덤 쪽. 룰 잘 아시는 거 맞죠? 저는 심사위원입니다. 오~ 오~ 심사위원의 기준은 무엇이죠? 저희가 랜덤을 아주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 다양한 것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씩 뽑게 될 겁니다. 오~ 그럼 이제 10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앞에서 오디션을 봐주시면 됩니다. 오~ 오~ 10분도 필요 없습니다. 5분만 주세요. 좋습니다. 저희가 그걸로 합격하면 뭐가 되는 거죠? 합격하면 상금. 상금? 얼마? 70만 원입니다. 돌라이에 이어서 지금 제작진분들의 눈빛이 흔들리는데요. 네네, 합격하면은 상금 70만 원. 이거 시즌제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네 근데 언제부터 돈이 걸리면 최선을 다하고. 그러지 않아요. 본인이 최선을 다하라면서요. 네. 저는 뽑지 않습니다. 네. 정말 이 콘텐츠가 재밌게 나올지 망할지. 저는 미각 통제남. 아, 좋은 거 걸렸어요. 좋은 거 걸렸어요. 야, 잘 어울린다. 민규 형. 저는 그냥 너무 똑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댄싱 머신. 재밌겠다. 재밌겠네요. 댄싱 머신.
이게 앵그리 보든가 앵그리 발라던데. 아, 약간 화난 상태로 노래를 부르는 거죠. 화가 계속 나 있어야 돼요. 네. 저는 나무늘보 래퍼. 아, 요. 느리게 래퍼야 돼. 느리게 래퍼. 네. 아, 저 빠른 거 좋아하는데. 이거 의상 때문인가 이거 걸렸어요. 와, 뮤지컬가. 아, 준이 뮤지컬. 뮤지컬 도전해. 또 전직 아이유 배우 출신이니까 오늘 하이라이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디노가 정말 기대돼요. 저는 원래 정해진 아 정해진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정해진 캐릭터가 있어요. 그 전에 오디션 봤던 그 이찬 씨를 좀 따라할 건데. 아 네. 위대했던. 네. 네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 더 발표해 주세요. 이게 재밌는 거라서. 만약에 네. 지금 원래 준비했던 캐릭터가 망할 씨. 아 망할 씨 그래 그래 그게 좀 반응이 안 좋을 씨. 뻔뻔한 마술사. 뻔마. 제가 감히 추측하자면 뻔마가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AI입니다. AI 로봇이죠. AI 로봇 아니에요, 로봇? 인공지능 로봇이죠. 우지. 저는 청정남입니다. 아~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아~ 네. 저는 까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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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기 나. 에이지 봤는데? 까불남. 예상치 못한 것들이 다 이제 간다. 아, 이 친구가 무통남일 것 같네요. 아~ 무통남! 야, 무통남이다. 원우가 최근에 무통남 원우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 캐릭터로 정해진 캐릭터 열심히 해주셔야 저희가 심사도 잘 볼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코리아 가탤런트도 나갔었어요, 사실. 아, 그다지 궁금하지 않았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10분 동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